축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이성훈 과장의 지난 종목들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 8월 5일에 진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0.4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편입을 했는데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8.39%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미 지금 목표가에 거의 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8월 19일에 지금 진입했던 LG화학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2%의 상승률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천절가를 터치를 하면서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상치 못했던 사실 이슈가 좀 터지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지금은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이라도 조금 반등세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좀 진입을 해봐야 되는 건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주말에 이제 리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월요일날 급락 이후에 이제 어제와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과 수요일에 급락세는 다행히 안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화학의 뭐 본업의 가치 그리고 이 리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 추후에는 또 어떻게 또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충당금에 대한 또 부분이 더 쌓아질 경우도 있겠고 한마디로 비용이 또 발생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뭐 하지만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본업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고 한다면 주가 떨어졌을 때는 이 저평가 구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GM의 리콜은 계속 그 나오는 현재 어떤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현대차가 한번 리콜 사태 이후에 어떤 본업 가치에 의한 주가 회복하는 국면을 봤으니까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리콜에 의한 주가 의 하락세를 좀 약간 적감해서 기회로 삼아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뷰를 좀 바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슈로 인해서 좀 타격은 있었지만 지금 구간에서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을 구간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오늘은 어떤 섹터를 가볼까요? 우선 뭐 게임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게임주가 올해 이제 8월 중순까지 이제 17일날 대부분의 모든 상장사가 실적 발표가 끝났는데 실적 발표 끝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주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하지만은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시점 이후에는 오히려 다른 업종 대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뭐 그 전까지 올해 상반기에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 쪽에서의 규제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고 2분기 실적 보면 아시다시피 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가 좀 낮아졌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뭐 하지만 이제 오히려 좀 주가 떨어진 다음에 이 저가 매수 기회라는 의식이 좀 지난주부터 나와주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 안에서도 이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넷마블 그리고 오늘 이제 NC 소프트가 블레드 앤 소울 2를 이제 그랜드 오픈하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른 업종들에서 게임주들에 대한 시각이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옛날과는 좀 많이 틀려요. 옛날 NC 소프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신작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주가가 좀 올랐었던 그런 원래 전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리니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신작이 나오고 나서 흥행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상승세를 보여주거나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 NC 소프트 오늘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오픈을 하면서 뭐 사전 예약자수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흥행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그 전에 상승폭보다 더 큰 상승 여력을 갖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이벤트에 맞춰서 게임주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냥 사전 예약자수를
보고 또 이제 이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같은 경우가 이 NC 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출시에 맞춰서 약간 흥행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뭐 하지만 만약에 블레이드 앤 소울이 뭐 1위를 하고 그리고 오딘이 2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게임즈 전체적인 우상향 방향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게임즈에 대한 관심을 좀 한번 가져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뭐 게임주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과연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인가요? 크래프톤. 네.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NC 소프트나 여러 가지 다른 뭐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강하게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크래프톤이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상장 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공모가에 대한 논란, 적정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많이 났지만 우리 상장한 이후에는 뭐 이런 부분보다도 이 변동성에 좀 크게 나오지 않고 우리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크래프톤의 어떤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할 만한 어떤 시기다. 한마디로 그전에 이런 그 적정 가치에 대한 리스크 부분은 상당히 소화가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뉴스테이트죠. 뉴스테이트에 대한 이 9월 말과 10월 초에 출시가 됐는데 물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작 출시된 이후에 성공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을 갖고 갈 수는 있지만 뭐 하지만은 이제 그 전에 어떤 기대감 그리고 오늘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오픈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뉴스테이트의 어떤 게임에 대한 매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캐릭터 사업 그리고 드론 상점 같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 매출처럼 많이 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이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좀 사업성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 어제 종가에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제 목표가를 50만 원 이상을 잡고 있는데 저도 한 51만 원 정도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뭐 예상 어떤 내년에 EPS 같은 경우에 주당으로 봤을 때도 2만 1천 원 이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평균 PR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5만 원 이상은 주가에 대한 50만 원 이상은 주가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크래프톤이었습니다. 앞서서도 이 종목이 한번 나왔는데 그만큼 좀 지금 증권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뭐 셧다운제가 폐지가 됐고 지금 많은 게임사들이 뭐 M&A나 다양한 IP 확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 게임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래프톤 목표가 51만 원, 손절가 43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